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일요일 아침 9시입니다. 어제 친구들이랑 개 먹고, 사실 중간에 밥도 먹고 라면도 먹어서 몸무게 재기가 굉장히 겁나지만, 그래도 오늘도 공복 몸무게 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밖에 약속이 있어서 간단하게 챙겨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 33분입니다. 먼저 탄산수. 근데 진짜 간편하고 맛있어요. 든든하고. 이렇게 먹으면 채소를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만 쉬다가 나갈 준비하고 저녁은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지금 시간 5시 35분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오리 또띠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도시락 챙겨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저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오늘 저녁을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오늘 저녁은
흰살 생선이 너무 먹고 싶어서 구매한 가자미. 뭔가 샐러드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렇게 샐러드 먼저 하고 이제 가자미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7시 57분입니다. 짜잔! 일가심으로 요거 하나만 먹고 저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16만 뷰, 땀구멍 폭발. 이 운동을 35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지옥의 유산소래요. 그럼 오늘 지옥의 유산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지금 시간 6시 5분. 오늘 진짜 늦잠 잤어요. 빠르게 몸무게 재고 오늘 하루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샐러드를 가져가겠습니다. 어제 남은 샐러드는 도시락통에 그대로 가져가고 요거는 350g인데 한 덩이 반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시락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녁을 챙겨 먹을 건데요. 버터에 구운 가자미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짭짜리 토마토와 함께 먹겠습니다. 아까 미리 고구마를 삶아뒀어요. 고구마랑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을 다 차렸습니다. 오늘 저녁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7시 45분입니다. 오늘은 회사 너무 바빠가지고 4시에 먹는 요거트 못 먹었어요. 그래서 고구마도 같이 삶았습니다. 가자미. 어제보다 더 잘 구워진 것 같아요. 토마토는 조금 있다가 천천히 먹도록 하고 오늘은 고구마랑 가자미로 우선 저녁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잘 먹었습니다.